안녕하십니까. 제주사리 TV를 진행하는 정카피입니다. 아, 여러분, 제주도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주도에는 이승만 별장이 두 곳에 있었답니다. 서귀포 구 파라다이스 호텔 내에 겨울 별장이 있었고요. 이곳 송당에 여름 별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승만 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제주도에서는 쑥대낭이라고 불리는 삼나무가 우거진 목장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면 민오름 아래에 예, 이승만 별장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곳이 이승만 대통령의 여름 별장인 귀빈사라는 곳입니다. 예, 입구에 제주도 말로 폭랑이라는 팽나무가 이렇게 예, 크게 이렇게 지키고 우뚝 서 있네요. 예, 건물은 예, 1층 단독주택인데요. 그 서양식 그 건물 형태와 마치 제주 돌담집 같은 예, 복합 건축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이곳에 예, 한 6, 70년 됐을라나요? 굉장히 오래된 동백나무가 두 그루 이렇게 서 있네요. 잠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전에 이곳은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유품이 전시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보이고요. 굉장히 소박한 내부 모습입니다. 왜 귀빈사라고 지었나요? 아, 귀빈사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예전에 그 대통령과 국가의 주요 그 귀빈들이 여기서 많이 숙소로 머물면서 예. 그 휴식을 취했던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승만 별장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아, 이곳이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별장치고는 굉장히
좀 소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내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 회의용 탁자와 의자 몇 개만 보일 정도입니다. 별장 입구에 이렇게 아름드리 거대한 팽나무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근대 문화유적이라고 푯말은 되어 있지만 보셨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내부를 보시면 특히 좀 너무나 좀 소박하고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느낌까지 듭니다. 가슴 아픈 제주 4.3 사건의 책임자로 원흉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좀 외면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제주의 숨은 명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목장도 보이고요. 정말 약 한 2km 남짓 되려나요? 이렇게 숲속을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곳 이승만 대통령 별장 한번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이곳 이승만 별장을 방문하시려면 개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월과 10월 하절기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목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아래에 연락처를 연락하셔서 방문이 가능한 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